요즘에 재가급여 핫 이슈죠. 예전에는 치매보험이었다가 치매보험은 보험금 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재가급여 쪽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치매 그리고 요즘에 동양생명에서 핫 이슈가 있는 인지지원등급 시에 50만원씩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달까지만 해도 보험료가 가성비 저렴했던 흥국생명이에요.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7개 회사 비교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흥국생명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흥국생명 치매 담은 시니어 보장이죠. 그래서 20년나 90세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일단 주계약이죠. 사망보험금 100만원으로 그래서 보험료는 69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지원 20년나 정기나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경증 이상이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등급 시에는 매월 100만원씩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니까 72,759원이 나왔어요. 얼마라고요? 72,759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전에는 10년까지만 보장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는 90세 만기 새만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재해의 원인으로 상해 사망이죠. 일단은 100만원 지급되고 제2회의 사망으로는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플하게 일단은 특약이에요. 밑에 보시면 경증 이상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장기요양 상태 보장 개시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재가 이용 월 1회 이용했을 때 10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세까지요? 90세까지요. 경증 이상 장기요양 상태라면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65세 미만 가진 자가 1등급부터 5등급 물론 5등급은 치매 환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흥국생명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어요. 1호 등급.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1호 등급을 만들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예,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 이전에 예, 진단받으면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경도 이상 뭐 CDR 요거는 치매 상태를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장기요양 상태의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매월 10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흥국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손해생명이에요. 한화생명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흥국생명이나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일단은 우리 머리 쪽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은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보험 고지한 거랑 똑같이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이 있고 유병자형이 있어요. 요 두 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표준형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흥국생명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보았고요. 일단은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55,000원이에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하지만 고지사항이 머리만 고지사항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위 이상 통원치료, 30위 이상 약복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진단시에는 70만원씩 90세 만기로 보장을 해주고요. 장기요양 1호 등급으로 인해서 납입 기간 중에 그래서 90세까지 10만원 그래서 1호 등급 방문 요양 지원금이 따로 방문 요양이 10만원 또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으로 인해서 복지 용구 월 1회 이용하면 10만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시면 10만원 그래서 55,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화생명 말씀드릴게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표준체가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지지원등급도 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표준체 같은 경우 우리가 50세에서 60세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특히 50세, 60세 때 고혈압, 당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머리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런 부분들이 고지사항에 포함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호 등급, 그래서 1호 등급 재가급여, 1호 등급으로 인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매월 70만원씩 언제까지? 9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장기 요양 1호 등급으로 인해서 1호 등급으로 인해서 판정을 받고 방문 요양을 이용했을 때 10만원이 따로 플러스 알파로 지급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기 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1호 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까지 복지용구 매월 1회용으로 뭐 요식은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여러 가지를 일단은 이용했을 때는 1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장교양 인지지원 등급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하면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1호 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안되고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표준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만.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준체에 거의 다 탈락이 된다. 웬만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환자 이런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표준체로는 가입이 어렵다는 거. 자, 다음은 유병자예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보니까 보험료가 얼마예요? 93,510원. 표준체는 5만원대로 매우 저렴했어요. 병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50대나 60대 되면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암도 걸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질병 그러면은 표준체는 가입이 어렵고 유병자보험도 우리가 일반 라이나나 동양생명처럼 뇌질환, 정신장애, 공황장애, 뇌질환만 고지사항이 아니고 암뇌심 고지를 하다 보니까 표준체는 어렵고 유병자 보험도 335기 때문에 5년 이내 암에 걸리던가 뇌질환 걸리던가 여러 가지 질병 걸린 사람들은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어렵다는 거. 아까 표준체랑 똑같습니다. 재가급여 70만원, 재가급여로 인해서 방문 요양했을 때 10만원 더 나오고요. 복지용구 이용했을 때 10만원,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노치원 이용했을 때 10만원. 이 두 개는 뭐냐면 인지지원 등급 받았을 때 일단은 10만원, 1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9만원대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냐면 DB생명이에요. DB생명. 자, DB생명 같은 경우는 20년나 90세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다 똑같이 해들었어요. 처음에 흥생이나 한화생명이나 DB생명. DB생명도 역시 뇌쪽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화생명처럼 표준형 유병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속형 50만원, 재가급여 70만원, 데이케어 센터 30만원. 데이케어 센터는 말 그대로 노치원, 인지지원 등급 시에 3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보험료가 54,000원대면 한화생명 표준형처럼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특약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사망보험금 50만원 주기하고 들어가고요. 1호 등급,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진단을 받고 매월 70만원씩 언제까지 나온다? 90세 만기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장기 요양 등급 1호 등급이죠. 이거 아니에요.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45점 미만 시에 인지 지원 등급 받으면 우리가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죠. 노치원 내 이용 시에 일단은 최대 10년간 3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동양은 50만원 그리고 종신토록. 그래서 DB생명보다는 솔직히 보상이 많이 맞는
가입을 많이 하는 게 동양생명 이런 거예요. 30보다 50이 낫겠죠. 그 10년보다 종신형으로 보장을 받는 게 낫겠죠. 그래서 동양생명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B생명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생명도 DB생명도 지금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 있고 DB생명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주의할 점은 없어요. 1호 등급 받고 나머지는 뭐 나비면제. 나비면제는 이렇게 1호 등급 동양생명처 1호 등급 받으면 나비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피보험자가 80% 이상 수의장애 혹은 중증치매 CDR 3점이죠. 이렇게만 받았을 때만 나비면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보상받기 나비면제 받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가급여 아니죠. 따로 요양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요양보험. 저 보호망이 최근에 요양보험 삼성화재라는 삼성생명 올려들었는데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게 보안 때문에 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1, 4등급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5등급 치매는 없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보상을 2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고 1, 4등급으로 인해서 가족 돌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보험료가 98,000원. 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죠. 자, 그러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입원비처럼 매일같이 돈이 나오는 거지 뭐 한 달에 제가 서비스 이용할 때 뭐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장기요양 상태 보장 개시죠.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암진단비처럼. 90일이 지나야 되고 1등급부터 4등급이에요. 5등급 치매나 인지 지연 등급은 모두 다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게 크나큰 단점이죠. 자, 주보험에는 1, 2등급 아니 3, 4, 5등급도 받기 힘든데 그래서 1, 2등급 받으면 100만원 나오고 사망보험금 100만원 나온다. 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 등급 1, 4등급이죠. 1, 4등급, 5등급은 안 돼요. 1, 4등급으로 인해서 방문 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하던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2만원씩 하지만 입원 일당처럼 뭐 180일, 365일 이런 한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입원을 계속하던가 아니면 시설의 급여를 이용하던가 방문 요양을 계속하면 할 때마다 2만원씩 평생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1, 4등급 가족 돌봄 서비스죠. 장기요양 상태 1, 4등급을 받고 가족 돌봄 발생한 날로부터 이용했을 때 첫날부터 2만원씩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가족 돌봄이라 함은 방문 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을 하거나 질병이나 재해로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요럴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생명 일단은 9만원대인데 보험료가 좀 비싸게 가입이 됐죠. 자, 아까는 표준 최고 이번에 유병자는 325죠. 325. 그래서 한화생명처럼 뇌망 고지사항이 아니고 아니 흥국생명이나 라이나나 뭐 동양생명처럼 뇌망 고지사항이 아니고요. 일단은 뭐 표준체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이상 약복용 이런 부분이거나 혹은 325로 3개월 이내에 진단 확정 의심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험, 사망보험금, 아니면 1, 2등급, 그 다음에 1, 4등급, 장기요양 등급 받고 방문 요양이나 시설급여, 아니면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했을 때 계속 지급이 된다는 거, 2만원씩. 그 다음에 가족돌봄. 가족돌봄은 아까 뭐라고 했죠? 가족돌봄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이나 시설급여, 아니면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2만원씩 상향상 없이 그냥 계속 지급을 한다는 거, 요 부분들 2만원씩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도 요양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요양 건강보험. 그래서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85세 만기예요. 왜냐면 85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85세 이후에 건강하다. 그러면은 건강하다면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돼요. 자동 연장이 되고, 그리고 암내심 진단받았다. 그럼 85세 전에는 납입 면제가 돼요. 85세 전에는 납입 면제, 그 다음 85세 이후로는 병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54,235원. 그래서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이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으로 1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산 납입죠. 이거는 일반 다른 것처럼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형은 85세까지 가입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저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10만원. 그래서 1, 2등급.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납입 면제. 그래서 이런 거 받으면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최초 1회안으로. 네. 그리고 치매 장교약 1호 등급 시설. 그래서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1, 2등급으로. 그래서 70만원 나오고요. 재가급여 1, 5등급으로 인해서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재가급여는 1호 등급은 50만원, 1, 2등급 시설은 70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치매를 원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치매가 5등급인데요. 치매 말고 나머지 뭐 몸이 불편하던가 척추 뼈마디 관절 디스크로 인해서 3, 4등급 받았을 때는 시설이나 재가급여 보상을 못 받는다. 제가 무조건 치매를 원인으로 인해서 재가나 시설에 입원해야 하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가 디테일한 부분은 약간 타사보다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라이나 생명이에요. 라이나 생명은 그전부터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라이나가 기존에부터는 보험료가 좀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나 같은 경우는 주계약 실소 치매 보험이죠. 5만원. 요거는 뭐냐면 이 5만원은 중증 치매 CDR 3점 시에 5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집중간병 이게 뭐냐면 70만원이에요. 70만원으로 20년 납, 지금 90세 만기로 71,000원. 100만원 하면 한 10만원대가 돼요. 그래서 100만원 하면 10만원 되니까 그거 말고 70만원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봤습니다. 7만원대로. 100만원까지 가입이 됐는데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매월 중증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5만원씩 주계약이에요. 1호 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재가급여 매월 70만원씩, 예, 90세까지. 그래서 이게 100만원까지 가능한데 100만원 하면 보험료가 10만원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에서 아까 7만원대. 하지만 재가급여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 이게 많이 아쉽죠. 이제 해양원급 미지급형이니까 20년 납입기한인데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었고, 그 나머지는 82%, 50세 여성 기준 설명드렸고요. 사망 시 계약자 적립금, 내가 15년 납입하고 사망해도 납입한 보험료 1200인데 1300만원, 20년씩에도 1700. 웬만한 내가 사망시는 사망보험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험금 재가급여를 받다가 사망하면 이 금액을 못 받아요. 왜냐면 보험금이 나가면 계약자 적립금을 계속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시는 내가 냈던 보험료 웬만큼은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월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요즘에 핫 이슈인 동양생명이죠. 동양생명 역시 50대 여성 기준으로 20년당 90대의 비갱신형, 사망보험금 100만원, 재가급여 100만원, 그리고 1호 등급 말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인해서 주야간보호센터. 일단은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밖에 안 돼요. 노지원 50만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73,000원. 73,000원이면 보험료가 싼 편은 아니죠. 근데 동양생명의 장점 첫 번째, 80세까지 가입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생명은 다 75세까지. 하지만 동양은 80세까지. 두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세 번째로는 1,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하지만 타사는 80%나 50% 이상 후유장애 혹은 중증 치매 시에 납입 면제가 되지만 일단 동양생명은 1,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인지지원 등급. 아까 전에 인지지원 등급은 DB생명이 있었죠. 10년간만 보장이 되고 3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동양생명의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보장이 되고 10년 만기가 아니고 언제까지?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동양생명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80세까지 되고 1호 등급 납입 면제가 되고 인지지원 등급 10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30이 아니고 DB생명처럼 50만원 동양생명처럼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